냄새 안 나라고 옛날에가. 아, 땀 냄새 안 나지 말라고. 땀이 많이 나요? 땀 많이 나. 저거 언제 올라가지 마. 야, 빵은 뭐라? 땡놈. 빵은 뭐? 땡놈 잡았어. 고단한 작업소. 꿀맛 같은 짧은 휴식이 이어진다. 쉴 시간 없어요. 계속 하는 거지 뭐요. 점심시간 빼고. 점심시간 뭐 다음 한 30분 쉬고 계속 하는 거지. 그 좀 쉬고 하시면 하시죠. 그건 습관이 돼가요. 쉬면 되는데 일하는 습관이 돼가 안 돼. 계속 해야 돼. 잠시 후 공장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운 기운이 가득 찼다. 쇠물을 붓고 30분 정도의 굳히기 과정을 거쳐 형틀을 떼어내는 탈사 작업이 진행된다. 얼마나 매끄럽게 탈사 작업을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완성된 맨홀 뚜껑은 조심스럽게 옮겨져 다음 과정을 기다린다. 조형할 때 이 수분을 맞추려고요. 이 수분을 맞춰야 조형을 할 수 있다. 틀을 만드는 흙은 수분 조절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광택이 강한 규사 성분이 포함된 주물용 모래도 수분과 함께 흙에 골고루 섞어준다. 모래가 들어가면 흙이 부드러워서 제품이 깨끗하게 나온다. 다음에 새로운 작업을 위해 흙을 정돌한다. 이처럼 생활금속공장의 작업자들은 일일이 꼽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작업량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까지 제품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을 미리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점들을 인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인데 이 샘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됐잖아요. 흙이 물기가 많다든지 주위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버리면 이렇게 불량이 나오죠. 불량품은 이처럼 바로 파기돼 재활용된다. 장비도 없고 이럴 때는 정말 하루 일하고 나면 우리 저 탕왕의 그 광부들보다 더 했어요. 맹을 우리 쌔악 합니다. 이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 작업이 진행된다. 이 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들은 어느덧 제 모습을 찾아간다. 그리고 세척까지 말끔히 이어진다. 일할 때는 이제 내가 작업해가지고 이제 물건 최 잘 나왔을 때 불량 없고 깨끗하고 제품이 잘 나왔을 때 최고 좋지요. 아무래도 잘 키운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내듯 기분 좋은 서운함으로 완성품을 싣는다. 오늘 어디 나가는 거죠? 창원 나가는 거죠? 아, 뭐, 아, 예, 뭐 물건 다 챙기셨죠?
예, 권고하고 있는 거 다 잘 챙기십시오. 하여튼 뭐 안전 운전하십시오. 예, 예, 조심해서 잘 다니세요. 예. 어, 냄새 같은 거 요즘 뭐 노화 된데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데 가갖고 이제 교체 작업하니까 교체하면 아무래도 뭐 주거가 많이 개선되겠죠. 주문량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된 완성품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간다.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이거는 어느 채 뭐 경기도, 서울, 해남 뭐 전국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이거는. 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등을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맨홀. 이곳에 뚜껑 설치를 완료하면 비로소 작업은 마무리된다. 차가 지나갔을 때 소리가 안 나고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도 뭐 기분 좋고 상당히 뭐 뿌듯하죠. 다시 찾은 전북 군산의 소규모 금속 공장. 열악한 환경 속에 쇳물을 녹이는 열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생활 속 필수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생활 금속 공장인 만큼 작업은 쉼 없이 계속된다. 고철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용광로의 열기. 전기로 가열되는 용광로 속은 뜨거운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작업자들은 작업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더위와 싸워야 하는 여름보다 겨울이 작업하기엔 좀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 요새 같은 날은 겨울철에 따뜻하니 좋고 여름에는 더워서 선풍기 틀고 해도 막 선풍기 바람에 돌으면서 막 쓰러져 다니면 막 눈으로 들어갔었고. 쇳물을 녹이는 용해 작업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모양을 결정하는 형틀 또한 작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역시 작은 오차도 용납될 수는 없다. 아,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요. 이걸 지금 맞추려고요. 틀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뜨거운 쇳물은 제 모양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끝만 좀 깨끗하게 문질러서 약간 철하고 상관없는 게. 여기서 이제 한 1-2mm만 틀어져도 제품이 못 쓰게 돼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보강을 하는 거예요. 제품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됐어. 엘리베이터 위에 제일 위에 보면은 막 돌아가는 감아주는 거 있죠. 엘리베이터 위에 그런 저기를 쓰는 것입니다. 두루레 같은 거요? 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인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진다. 우선 해당 형틀과 흙이 쉽게 분리되도록 사전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그 위에 빈틈없이 흙을 덮어준 뒤 주변 흙을 평평하게 다지고 완성된 틀을 옮긴다. 제품은 몇 가지가 수백 가지죠. 수백 가지인데 이제 그 종류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도르래 형틀의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고 틀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기본 밑작업을 실시한다. 일로 주입을 하면은 일이 쇳물이 나와서 쇳물 잡아서 터져가지고 현형이 제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제품 표면이 매끄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형틀에 조형제를 꼼꼼히 발라준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빠르게 건조시킨 뒤 틀의 위아래를 정확하게 맞춰 쇳물이 새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맞춰진 틀 위에 올리는 이 추위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중량이 안 맞아 버리면 한쪽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면은 뗏물을 부수면 그 압력에 의해서 가벼운 쪽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화상 입은 자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잘못 들리면. 추는 샘물 주입구 주변에 놓이는데 양쪽에 정확한 비율을 맞춰 놓아야만 실수가 없다. 드디어 완성된 틀로 샘물을 붓는 작업이 진행된다. 일정 작업만 반복하는 탓에 작업 중 실수가 방치되기 쉬운 기계식 작업과는 달리 작업자의 숙련된 손놀림과 노련함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1600도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는 경력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익숙해지기 힘들다. 한여름 더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숨막히는 열기가 작업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쇠물이 가득 든 용광로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비슷한 경력의 작업자들이 호흡을 맞춰 쇠물을 붓고 주입구에 고리를 걸어준다.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 그걸 털어야 하니까 그 들기 위해서 고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작업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된다. 작업이 계속될수록 힘은 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려. 들어, 올려. 올려, 들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틀을 쇳물로 채우는 고난이도 작업.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엄청난 장관이 연출된다. 주입구마다 쇳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제 열기가 식으면 본격적인 탈사 작업이 시작된다. 작업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틀과 제품이 쉽게 분리된다. 하지만 하루 이상 지날 경우 제품 군데군데 흙이 굳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땐 기계의 힘을 빌려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아까 나 흙이 묻었잖아요. 흙이 이제 싹 털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흙이 굳어 떨어지지 않는 제품들을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작은 쇠구슬이 바쁘게 움직이며 제품으로부터 흙을 분리해준다. 쇠구슬의 크기는 작지만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무방비 상태의 작업자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전기가 떨어져갖고 문이 열려가지고요. 날라온 거예요? 네, 이 쇼트알이 나오려고 거예요. 이것도 위험하겠어요, 날라온 거. 네, 그러지요. 맞으면 상처 입지요.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완성품들. 하지만 주입구 연결 부분이 지저분하게 달려 있다. 곧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쇼트 치고 나와 갖고 잘라서 이제 가려요. 엄청난 불꽃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된다. 고된 환경이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제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과정마다 작업자들의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다음에 저거 다음 공정이 서르게 크롬. 왜 절단만 하면은 안 되니까 거칠은 면을 다음 작업이 풍부롭게 하기 위해서 맥시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깨끗하게 절단했지만 과정이 좀 더 남아있다.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 그라인